여자친구 둘 만나기로 해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 같은데. 아, 우리. 아, 2대2. 아, 그렇지. 약간 분위기가 그러네. 2대2 소개팅 분위기네. 아니, 약속을 한 거죠. 나. 아, 너 어릴 때 이런 경험 있지? 이런 경험 있죠. 친구,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친구 데리고 나오라고 그래서. 아,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네 친구라고 네 하면 나는 형, 여자친구가 네 있는데. 그죠. 형, 여자친구가 다른 친구를 딱 데리고 나왔어. 그래서 잘 됐어? 한 번도 잘 된 적이 없어요. 누군가 이렇게 딱 데리고 올 때 여자들은 절대 자기보다 괜찮은 여자를 데리고 나오지 않더라고. 잘 됐다. 잘 됐죠. 어? 어? 조분들이야? 2대2? 오, 누나. 안녕하세요. 아는 사람들이다. 안녕하세요. 어, 와, 진짜 오랜만이다. 우와. 어유, 처음 뵌. 안녕하세요. 처음 뵀죠. 네. 오, 감사합니다. 어서 와. 우리 극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. 표 끊어놓고. 오늘 영화 하고. 보는 거야? 맨발은 청춘? 안에 영화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어. 동시 상영이더라고요. 내가 이제 동시 상영했었어. 우리. 우리. 거기 앉으세요. 네. 앉으세요. 어? 우리는 계속 앉아 있었어. 가위바위보 하자. 안녕하세요. 가위바위보 한 번만 하자. 가위바위보? 내가 앉을게. 서 있는 게 좋아요. 가방 내려놓. 아, 예, 괜찮아요. 이번에 우리가 여행의 컨셉을 약간 추억 이런 걸로 잡아봤어요. 그쵸. 그래서 그 복장을 좀 첫 데이트 패션 이런 걸로 좀 입고 싶어 어떨까? 나 저기 첫 미팅 때 의상 입고 왔는데. 아. 그래, 첫 미팅할 때. 지금 입으신 옷이요? 아니 아니 아니, 컨셉이라고. 컨셉으로 이렇게. 아, 컨셉이. 컨셉을 이렇게. 지금 첫 미팅 때. 누나 첫 미팅을 그럼 대학교 때 하신 거예요? 나는 지금하고 다르게 이제 중고등학생 때는 지금과 다르게 되게 순진했었거든요. 아, 깜짝이야. 아. 지금하고 다르게 하길래 중고등학생 때 날라리라고 한 줄 알았네. 아니 아니. 지금도 언니는 너무나. 아니 지금은 이제 뭐 초등생 스타일이야. 이제 알 건 다 알고. 아니 알 건 다 알고. 뭘 이제 그런 뭐든 다. 근데 이제 그때는 너무 순진해서 뭐 미팅을 한다거나 남자랑 이렇게 뭐 단둘이 뭐 차를 마신다거나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거야.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랑 이렇게 논다 놀거나 남학생들이랑 이렇게 뭐 어디 놀러 가거나 영화 보러 가거나 이러면은 어머 쟤는 노는 아이야 이렇게 판단해서 했었던 거지.